다리가 딱 연결치 다리. 아, 저는 궁금한 거는 아나운서 분들 있잖아요. 면접. 네. 아나운서들은 면접을 정말 많이 봐요. 한 6번, 7번? 6차. 네. 그러니까 필기시험까지 다 하면 한 8차, 9차가 될 와. 정도로 카메라 테스트를 할 때도 이쪽 얼굴, 이쪽 얼굴, 정면 얼굴, 상반신 네. 다 잡고 있어요. 처음 면접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막 질문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죠. 무섭고 딱딱한 뭐 분위기고. 오늘 12시 뉴스인데 한번 읽어봐요. 뭐 갑자기 바로 즉석에서요? 갑자기 주고 뭐 아침 7시 생방송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보세요. 막 이러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뭐 3차 때도 들어가고 4차 때도 들어가고 5차 때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지금 너무 무서운 심사위원이지만 나중엔 나랑 같이 일할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장님, 그렇죠. 네, 무슨 부장님. 네. 그래, 저분들은 나랑 같이 일할 분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한 5차, 6차 때부터는 이제 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됐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SBS 합격의 원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아, 문득 생각나는데 저도 엑스트라 할 때 엑스트라니까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배우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저도 모르게 가서 이렇게 막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했더니 그분은 당연히 저를 모르죠. 뭐야? 이런 눈을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계속하게 되면은 저렇게 단역분들이 인사를 하시면 꼭 잘 받아야지. 그럼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지. 네,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예. 잘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예. 저는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처음 봤었을 때 인사 안 하던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직도 많은 단역분들 고생하고 계신데 아, 추운 겨울 당신이면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가 아니라 자, 오늘 이동욱 씨 마지막 이제 그동안 함께한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전 예능 처음 하면서 우리 어디 가세요? 낯설고 무섭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리 노리러 갔잖아. 네. 제가 너 때문에 못 가는 줄 알았네. 제가 너 때문에 못 가는 줄 알았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작품 하시면서 그 네. 단역으로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느낌이 남다르고 하시겠어요? 아우,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옛날 생각 많이 나서 저 같은 경우도 단역할 때 야, 쟤들 절로 치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소품 취급을 많이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이름이 좀 있고 나서 단역분들이 오셨는데 야식으로 피자가 이제 온 거예요. 네. 저희들은 한 판씩 이렇게 주잖아요. 식구들도 있고 그쵸, 하니까. 그런데 예. 엑스트라 분들이 이렇게 하고 저 기웃기웃하니까 뭐야 이거 하더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움찔 하길래 그 모습을 제가 안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봐서 일로 오라고. 제 피자 드리고 저희들은 피자를 안 먹었지만 예, 그분들 드리고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죠. 예. 아무래도 마음이 예. 예. 그렇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신세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최민식 선배, 황정민 선배, 이정재 씨. 우와. 제가 살짝 그 다리를 끼었어요. 그 우와. 사이에. 예, 그래서 제가 또 처음 엑스트라 시작한 게 넘버 3였거든요. 예. 벌써 최민식 선배님이 그렇죠. 주인공 하셨잖아요. 와. 그때는 정말 엄두도 못 낼 그거였었는데 단역했던 그 꼬맹이가 17년이 지나서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름을 옆에 올릴 수 있는 아, 그게 돼가지고 예, 감회가 좀 새롭고 저도 나름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작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세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강팀장은 누굽니까? 아, 두 분이 지금 셉니다. 네. 이현석 씨, 네. 새 영화가 이제 봄에 또 개봉을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 이번에 작업하시는 분이 조금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경규 대표님께서 제작하시는 명 제작자시죠. 네. 예. 캐스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님의 특이한 어떤 캐스팅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관상이에요. 관상이요? 네, 관상을 보세요. 건축학개론을 찍었는지 뭐 늑대선을 찍었는지 모르세요. 그냥 관상을 보시고 아 좋다고. 자기가 찾던 그 캐릭터의 관상이라고 하면서 정말 극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훈남인 것 같지만 뭔가 2% 부족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서민적인 느낌이 난다고 해서 진짜 그 영화를 못 보셨네요. 그걸 못 봤으니까 보고 오 좋다고 하죠. 그걸 봤으면 이 나쁜 자식. 다행히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서 캐릭터